모두 앉으세요. 선고에 앞서 배심원 편결을 전하겠습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된 의견으로 전원 그래서 자살이다. 네, 재판장님. 아니, 지금 와서 필체가 지금 조금 다르다는 걸로 갑자기 자살이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재판이 장난이에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자살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피고인이 무죄다.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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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무죄라고 했는데 그럼 무죄인 거 아니에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5항 배심원 편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제가 배심원 선정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배심원 결정은 그냥 참고사항이고 최종 선고는 저희 재판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무죄라고 해도 유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재판장님, 아들이 죽은 게 아니래도요? 정말 알 수도 있어요.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아니, 법은 무슨, 이거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딨어?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법이 그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하라고 있는 줄 알아요? 마음대로 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려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런 기준 없이 사람을 처벌하면 됩니까? 억울하게 누명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 처벌 못하게 하려고 처벌의 기준을 세운 것이 그게 법이라면서요.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있는 겁니다. 아무 기준도 없이 사람을 처벌하면 되겠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처벌 못하게 하려고 처벌 기준을 세운 것이 그게 바로 법입니다. 경희, 경희! 빨리 데려, 빨리! 걱정 이동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배심원 편결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된 의견으로 무죄 편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법률에서 배심원 편결은 어디까지나 참고 의견에 불과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피고인, 일어나세요.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사건 번호 2008 고압 372 존속 사례로 기소된 피고인 강도식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강도식은 사건 당일 오전 02시경부터 피해자인 모친 조복래와 지속적으로 다투었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그 후 피해자가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추락해 사망했다는 점도 인정이 됩니다. 피해자 추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추락을 경비원 배순필이 목격했다는 점도 인정이 됩니다. 이와 같은 정황이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망치로 살해한 직접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가 살기 위해 저항한 흔적이 보이지 않은 점, 그리고 경비원 배순필의 목격이 오해였을 가능성을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고, 이와 같은 경우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단정짓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두식 무죄. 우리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통칭되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만이 진실을 찾는 길이라는 걸 국민참여재판의 첫 배심원단이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법은 국민의 상식이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재판부는 배심원 판결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